바로 안 먹어서 좀 불었는데 컵라면 예 맛있겠죠? 조금 배부른데 간식으로 야식 살찌겠다 소금치 지금 제방 청소하는데 미니어처집이라기보다는 나무조립집 만든 거 부서진 거 봐요. 짐이 하도 많아서 부서졌어 무너졌어. 몇년 전에 만든 거니까 괜찮긴 한데 무게에 짓눌렸네. 밑에 위에 이렇게 쓰러지면서 방 청소 중인데 너무 더럽죠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. 지금 이만큼 쓰레기 이만큼 나온 거. 다 종이 쓰레기. 박스 안 버린 것들. 요새 우울증이 조금 나아져서 치우고 있고, 얘는 여기 뒤에가 다 빠졌는데 고리가 떨어져 나간 거를 재활용할 거라 나중에 쓰기 위해 담아두긴 할게요. 언제 이걸 치울지 모르겠는데 한 몇십 년 걸릴 것 같은데 하나하나 치우고 있거든요. 치우겠어. 아이고 힘들어. 이거 다 쓰레기야. 이것도 쓰레기야. 아우 쓰레기 제가 사무쳐 죽겠다. 쓰레기 이게 다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. 정 이거 지금 왜 치우냐. 저희 집에 이제 이건 전기코드. 집에 이제 그 마사지 하는 있거든요. 몸에 마사지기 받는 거. 그거 하고 싶은데 코드를 잃으면 전선코드 찾느라고 다 뒤져봤는데 오더미 한 산더미처럼 쌓인 거 나오고 지금 치우고 있는데요. 이거 치워도 한 끝이 없어. 이것도 마사지기인데 충전기 어디다 버렸는지도 모르겠어. 뭐로 충전하는 걸까? 더럽고 지저분한데 못 했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. 아 이거 여기 열선이 따로 있구나. 어디다 버렸는지 맨날 같은 데다 안 쓰면 좀 자리가 잘 보지. 꼬고 나와? 왜안 치워갖고 이 모양 입꼬를 만드는 거니? 진짜 바로 그 수술을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. 키보드 여기 남아있는 버려져 있는 무선조종 자동차랑 다 쓴. 순간을 찾으나 왜안 버리는 거야 진짜. 다 버려야지. 다 굳었네 안에서. 그냥 다 굳었어. 못써 버리고 아까워. 돈 아까워. 리모컨도 있는데 조명 리모컨인 것 같거든요. 그러네. 조명 리모컨인 것 같은데 나중에 와서 쓰겠지. 안 쓰는 거다 버리려고 지금 찾고 있는데 쓰레기 너무 많아 진짜. 힘들어 죽겠네. 여기다 내가 모아놨나 써네? 그러면 나못 꺼내는데. 꺼내면 환장이잖아. 귀여워 봐. 귀엽죠? 나 오늘 청소만 하고 전선 나서 찾아뵐 것 같기도 하고 좀 포기한 게 애매하게 지금 남아가지고 일단은 좀 포기를 해야 될것 같아. 한 발 물러나자. 오늘은 쓰레기만 버리고. 와. 청소하다가 태블릿 아니다 또 뜯어졌네. 아니나 다니까 또 뜯어졌네요. 청소하다 쓴 것도 특지 안쓴거 굳지도 않은 거를 방에서 드디어 발견해가지고 아싸 새로 살 필요 없다. 그래 내 기억으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없을 리가 없어갖고 애매했는데 눈 위치 잘 맞춰서 꾹 이제 붙겠지? 아야 깍대 떨어지지 마. 됐어. 어쨌든 내 기억으로는 접착제가 분명 남아있는데 어디 갔나 해서 또 살 필요가 없을 텐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에 있었어. 완성! 하고 아유, 제 아는 분이 화해하고 분식을 21,500원어치 사주셔가지고 김밥도 싸가라고 주시고 해서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. 살만 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청소하는 영상을 찍었고 회사 가서 내일 이거 다 챙겨 먹고 그리고 뭐하지? 아, 조명 사놓은 거 다 리뷰를 할 거예요. 근데 충전기 하나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거든요. 그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고 기억이 안 나요. 어쨌든 이거 보관함, 조명 보관함. 내가 샀던 거 옛날에 과자 먹으면서 막 세트로 팔았던 할로윈 때, 작년 할로윈 때. 일단 깨가지고 오늘 영상을 또 마치겠습니다. 안녕.